안녕하세요. 어쩌다 보니까 벌써 9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. 사랑합니다, 성도님.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이란을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이란 테헤란에는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팔레비라고 하는 왕이 살던 궁궐이 관광지로 개방이 되고 있었거든요. 그곳에 가서 보면 팔레비가 살던 궁전도 있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어진 궁전도 있습니다. 참 깜짝 놀란 건 제가 디즈니랜드에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그 마차가 있잖아요. 만화로 그린 그 마차의 모델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. 똑같은 마차가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, 와, 이것을 모델 삼아 그 그림을 그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팔레비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만들어준 그 궁전은 들어가서 보면 어떤 방은 벽을 다 은으로 벽지 삼아 발라놓은 그런 벽도 있고 방도 있고요. 어느 방은 다 유리로 벽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방도 있어요. 그런 방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막 화려한지 우리가 마치 커다란 그 깨끗하게 생긴 호텔 안에 로비에 더러운 구두를 신고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러한 왜소함처럼 그 방에 들어가니까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또 어느 방을 갔더니 그 방은 창에 카텐이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. 그 진주가 페르시아 진주로 그것을 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서 카텐을 만들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카텐이 찰랑찰랑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았더라고요. 근데 그 팔레비 왕의 왕궁을 이렇게 관람하는 중에 저희와 함께 했던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외국 분이신데 노래를 콧노래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나 하고 들어봤더니 바로 이 노래예요. 자마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. 팔레비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왕궁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세상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.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또 악한 마귀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욥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던 것처럼 슬픔으로 세상을 보내는 그러한 곳이기도 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장차 갈저 천국은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아, 그렇구나.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천국은 내가 갈 때에 열두 진주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은 황금으로 깔아주시고 그곳에 바다는 유리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엔 사시사철 열리는
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을 날 위하여 준비하셨겠구나. 세상의 남자가 아내를 위하여서도 이만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왕궁을,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을까.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, 그 천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거저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가냐고요? 예수를 믿기만 하면,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얼마나 귀하면 이 세상 것으로는 적히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 거기를 택할 수 있다는 거지요. 여러분, 우리 함께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이 밤도 편안한 천국을 꿈꾸는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눈물 많은 이 세상, 가슴 칠 일도 있는 이 세상, 억울한 것, 모함받는 것, 오해된 것도 다 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가 가는데도 수많은 일들이 부침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,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가슴 치고 아플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곳은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,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, 참 감사합니다. 이 천국을 우리만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, 우리의 부모님들이 함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참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돈 없어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어도 다 운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울어도 갈 수 없는 저 천국을 믿기만 하면 가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합니다.